안녕하세요. 김수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7월에 좀 되게 바빴어요. 저희 유일한 브랜드 이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거든요. 또 뭐 잡지 촬영 같은 것도 있었고 방송도 있었고 너무 바빴어요. 평소에 저는 좀 이어링에 좀 힘을 주는 편이에요. 단발이다 보니까 팔찌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고 실버네요. 다닐 수 있는 예, 되게 제가 실버가 잘 어울려요. 그 엠스웨그예요. 저랑 같이 콜라보로 이번에 진행한 네. 휴가 가면은 좀 실버보다는 이런 거 꼽나요? 진짜 시원해 보이죠? 제가 오히려 약간 단발이어서 더 이런 볼드한 게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여름에 이러닝도 너무 좋아요. 약간 레트로하긴 한데 네. 이렇게 하면은 수영복에 더 하면은 시원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여요. 귀걸이가 커서. 예쁘다. 저 귀걸이 진짜 예쁜 거 많은데 다 갖고 올래다가 이거야말로 저의 네, 데일리 애정템이네요.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브랜드 양말만 신거든요. 일본에 타비오라는 반짝이 양말도 있고 되게 플레인한 것도 있고 막 레이스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스타킹도 있고 거의 사계절 이 양말을 신는 것 같고요. 이제 바캉스 가면은 수영복 입잖아요. 그러면은 뭐 비키니가 됐든 원피스가 됐든 그 위에다 그냥 하이웨이스트 핫팬츠 입으면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뭔가 시원해 보이고 너무 야하지도 않고 그거 입고 나가도 그 정도로 입고 해변을 거닐죠. 약간 남자들이 이발하듯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발하거든요. 그 앞머리 가발을 썼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앞머리 가발을 정리한다는 게 제 머리를 제가 잘라버려가지고 주변 지인분들이 야 너 앞머리 했으니까 더 좀 어려 보이고 괜찮은데?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앞머리를 바캉스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냥 사계절 다 원하는 색상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거든요. 코랄이나 연보라빛 핑크 이런 컬러들은 좀 무난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고요. 이런 이제 노랑, 빨강 이런 애들 이제 휴가 가가지고 이런 걸 포인트로 해주면 너무 좋고요.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약간 볼터치로 하면 너무 예뻐요.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. 눈 밑에 은은하게요. 완전 노랗게 말고 그러면은 약간 그리고 저는 이 빨강이랑 연보라를 좀 많이 섞어서 사용하거든요. 우주? 우주가 생각나는 그런 색깔? 틴트가 있는데 수분 틴트예요. 이게 거의 제가 거의 맨날 하는 이게 입술 안쪽에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죠? 코스모폴리탄과 함께 카터뷰를 진행했는데요. 그 뷰티, 패션,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요. 또 불러주세요. 너무 재밌었어요, 오늘 정말로. 안녕! 지금까지 김수미의 카터뷰였습니다.